자, 255페이지부터 이제 등계 요건이 나오는데, 진짜 공시법 내용이죠. 그냥 중간에 이중 보전 등기 나오죠. 이건 결론만.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면 선 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전 등기는 무효다. 이 결론만 좀 일단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257페이지에 실질적 유효권에 가지고 나와 있고, 하단에 보시면 갑원에서 뭐가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이건 좀 중요하죠.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아시다시피 뭐죠? 유효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왜 유효한지 이유를 좀 잊지 마셔야 되는데,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는 뭐죠? 유효하고요.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냐면 세금 안 내려고 하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또 뭐하지도 않죠? 반사회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뭐죠? 유효한 거죠. 근데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언제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다. 다시 말하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세 번째죠.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됐어요. 등기가 안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만약에 예외에서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죠.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팔았고요.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등기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인데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요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면 요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원칙은 병은 어떻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냐면, 을을 대위해서, 중간자를 대위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꼭 그러느냐? 아니다.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뭐 하지 않고요? 대의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문제 풀때 같은 말인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다 하겠죠. 같은 말이죠.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반드시 누가 동의하고 있어야 돼요? 갑이 동의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갑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병은 을의 갑에게 직접 중간 생략 등기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대표지가 나와요. 한번 풀어 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1번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5점.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읽어보진 않아 길어서 만약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은 단속 규정이도 따라서 하다 걸리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니까 결론 부분 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맞는 점이죠. 3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어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 병은 을을 어떻게 해요? 대위해야 되니까 부동산의 전전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 매도인인 등기 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구할 수는 없고요. 5번부터 5번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되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유효죠.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나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했으면 뭐죠?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직 등기가 안 돼서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고자 할 때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뭐죠? 유효한 거죠. 4번이 X죠. 당사자들 사이에 중간 상략 등기의 합의는 결국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X죠.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하고 을과 병이 체결한 거죠. 박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답은 무효등기 유용 가능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 없어요. 유용이란 말은 재활용이란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기존의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는 없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해가지고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의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요 중간 생략 등기하고 요 내용하고 결합이 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돼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이 갑이 을에게 임도를 해줘서 매수인 을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만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요 매수인 을은 아직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을에게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다. 물권이 없으니까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뭐에 걸려야 되냐면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만약 을이 인도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때는 을의 등기 청구권이 비록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봐요. 이유는 뭐냐면 소멸시효는 뭐예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잖아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권리를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죠? 행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 권리 행사냐? 이 문제도 우리 판례는 을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권리 행사이므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임도를 해줘서 병이 현재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요. 을이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을의 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 이루어지면 이때는 또 뭐가 돼버려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결국은 요거란 요거란 내용이 어떻게 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이게 한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산 물권 변동은 안 할 겁니다. 좀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선의취득도 안 할 거고 270페이지에 임목 등기와 뭐로 가냐면 명인방법으로 갑니다. 자, 우리는 공시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와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시방법,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명인방법이라고 합니다. 명인 방법은 나머지 개념이에요.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 명인 방법은 수목이나 농작물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 공시 방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이 있고요. 땅 위에 나무가 있어요. 그럼 이 나무는 부동산인데 원칙적으로 뭐냐면 토지 일부예요. 그래서 땅을 사면 무엇도 쫓아오는 거냐면 수목, 나무도 쫓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갑이 요 수목에 대해서 옆에다가 팻말을 붙여가지고 갚고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췄다면 이제는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분리된 뭐로 평가되냐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평가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명인 방법을 통해서 나무만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고 농작물만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수목과 같은 지상물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평가되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뭐죠?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무가 더 오래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팻말은 몇 년만 지나도 뭐죠?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이 명인 방법이 공시 방법으로서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수목의 경우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할 수가 있냐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수목에 대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하면요? 등기라면 마치 건물처럼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마치 건물처럼 이 수목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있지만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명인 방법으로 양도담보 설정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떤 물건도 다 뭐 할 수 있냐면 양도담보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무엇도요? 양도담보도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명인방법으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지만 양도담보는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권의 소멸에서 목적물의 멸실, 물권이 소멸될 거고요. 2번 소멸시효인데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 걸리는 물권은 뭐에 하나죠? 용익물권에 하나입니다.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기간은 20년이고요. 따라서 용익물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 물권을 뭐죠? 포기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소멸되려면 말소 등기,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혼동이 나오죠. 이 혼동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근데 문제도 우리가 풀어보겠지만 혼동은 보통 사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교재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어렵게 정리할 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혼동이란 게 뭐냐면요. 동일한 주체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고요. 요 두 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따라서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여전히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을 텐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죠.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됐을 때,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 근데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점유권과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끝이거든요. 기억할 건 여기 전부예요.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쓸모가 없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전세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니까요. 그 다음에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받는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돼버린다면 얘가 순위가 승진돼가지고 갑이 뭐죠?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보다 후순위,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죠.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연습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고 끝날 겁니다. 자, 276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 예제가 나와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죠? 저당권인데 후에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저당권을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저당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오 맞는 점이죠. 2번 갑토지의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A가 1번 저당권이고 B가 2번 저당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A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졌다면 요 A 저당권은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니까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B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B의 저당권 당연히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얘보다 뭐가 없어요? 후순위가 없잖아요. 따라서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 지상권 위에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A가 모두 갖게 됐어요. 그러면 굳이 이 저당권은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경매받자 누구께 날아가요? 치께 날아가니까요. 따라서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뭐가 돼야 돼요? 쓸모없으니까 소멸돼야 되므로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였어요? 지상권이었는데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이 지상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데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 후 목조되어 있을 때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고요? 저당권.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에 목조되어 있으니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4번은 뭐죠? 맞는 점이죠. 5번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예요? 지역권인데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지역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혼동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고요. 전부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물권법 총론은 끝났고요. 뭐라고 할 거냐면 점유권으로 갑니다. 자 28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점유권에서 점유제도 의가 나오죠. 자 의는 뭔가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2번 점유제도의 사유적 작용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평화설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훔친 놈한테도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주느냐? 왜 강도짓을 한 놈한테도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주느냐? 그 놈이 이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인정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고 연역해가지고 포세치오니 게베렌이 나와 있는데 가해표입니다. 이런 거 읽어올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넣으면 교재 꾸졌다 그랬을까 봐 늘 것뿐이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우측에 보시면 점유권의 의의가 나오죠. 1. 점유권.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2번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뭐죠? 구별돼야 된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는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기 때문이죠. 그러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양이로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 훔쳤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거다. 따라서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과는 뭘 해야 돼요? 구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넘겨보시면 또 나옵니다. 점유의 개념에서 1번 사실상의 지배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갑의 것이고 을이 갑의 땅에다 건물을 불법으로 뭐죠?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을 병에게 뭘 했냐면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병이 아니라 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뭐 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건물에 살든 안 살든 남의 땅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철거를 임차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임대인이 뭐죠? 을에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에 살든 안 살든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소유자인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 2번, 점유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지만 점유 설정 의사,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려고 하는 소지 의사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측에 보시면 대표해 볼게요.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 5번 절취한 자죠. 절취했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다만 훔쳤기 때문에 본권이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다음에 3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죠? 점유의 관념화가 나오죠. 점유의 관념화라는 거는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뭐죠? 불일치됐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해요. 따라서 점유 보조자란 누구를 말하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법조문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가사상이다 영업상이라 말 속에서 우리는 점유보조자면 누굴 떠오르게 되냐면 가정부나 파출부, 점원, 알바생을 떠올리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왜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없냐면 이러한 사실상의 지배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고요. 내용은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인정이 되냐면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은 없어요. 또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교재 보시면 근거 나오고 넘겨 보시면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하단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점유보조관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나와요. 일단 부부 사이인데 뭐 당연한 거죠. 처는 뭐가 아니죠? 점유보조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뭐가 아니에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처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는 말은 처도 뭐란 얘기예요? 점유자란 얘기고요. 처에 대한 물권적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처가 점유 보조자면
철을 상대로 뭘 행사할 수 없어요? 물권조 충고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부부는 지시명령관계가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점유자라는 말은 처에 대해서도 물권조 청구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자신의 소유물이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 자신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법인의 기간은 의미가 없죠. 효과는 요거죠.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우측에 이제 두 번째에서 뭐가 나오죠? 간접 점유가 나오죠. 일단 간접 점유는 반대입니다.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에 대해서 불일치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법조문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죠. 그러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일정한 이유로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다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람 우리가 뭐죠?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간접 점유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 되는 거죠? 임대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사실상 지배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뭐 하지 않아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해요. 그래도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 인정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간접 점유자인 거죠. 내용은 점유보조자 반대입니다.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다만 점유권이 있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점유권이 있다는 말은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항상 앞으로는 점유와 관련된 것은 항상 직간접을 불문해요.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자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 직간접을 불문한다. 또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할 때 또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유치권자도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점유자도 뭐예요?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항상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점유보호충우권입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현재 임차인 을이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임차인 을은 당연히 뭐죠? 점유자고요. 임대인 갑도 자신의 물건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에게 지배시키고 있으니까 갑도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물론 을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뭐죠? 직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점유권이 뭐 할 수 있어요? 충돌할 수가 있는데 갑의 점유권보다 을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는 뭐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증권이 있다면 이 점유보호증권을 누구에겐 행사하지 못해요? 직접점유자에겐 행사하지 못하고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을이 살아야 될 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서 현재 병이 살고 있다면 갑도 점유권이 있으므로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에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보호증권이 인정되지만 이 점유보호증권은 누구에게 행사하지 못해요?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288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그 288페이지 성립요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밑에 간접점유자 지위에서 1번 점유권자다.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따라서 2번 점유보호증권이 인정되는데 읽어봅니다. 289페이지 상단이죠. 제가 읽어보면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증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력구제권 없고요. 납은 직접점에 대한 관계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속인이 나와요. 자 상속은 점유권도 상속을 시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는 대전에 있고 저희 아버지가 제주도에 계시는데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순간 저에게 무엇도 상속이 돼요? 점유권도 상속이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은 상속에 의해서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유죄가 나옵니다.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점유 설정 의사를 의미하고요.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가 없어도 점유의 성립을 인정한다. 왜요? 점유권도 상속이 되니까요. 3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4번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죠.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인정됩니까? 점유권이 인정되죠. 5번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답은 먼저 4번입니다. 좀 쉬었다가요. 점유의 종류에서 자주와 타주점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